오늘 이제 세 번째 강의죠. 3강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점. 시점. 볼 시자에다가 점자죠. 시점이라는 게 뭘까요? 소설에서 작가가 이야기를 서술하는 방식이나 관점. 이거를 이제 녹음을 해보니까 우리 셋이 동시에 읽으면은 시끄러워갖고 누구든지 못 알아듣겠어. 돌려가면 한 사람씩 또박또박 말했으면 좋겠어. 알았죠? 네. 시점을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Point of view. 이렇게 같이 동시에 읽더라고. 그러면은 영어도 언제든지 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열치열이야. 한자를 영어로 공부하는 거지. 그렇게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시점, 읽어보세요. 시점. 시점. 그 다음에는 심상. 심상. 심상은 뭘까요? 감각기관의 자극 없이 인식 속에 떠오르는 인상. 심상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거죠. 상이라는 건 상이니까. 영어 단어는 어떻게 읽을까? 주니? A mental image. An image. 그럼 두 단어 읽을 수 있겠지요? 심상, 심상, 시점, 시점, 그 다음에 어조. 어조. 어조의 뜻이 뭘까? 주니? 나를 가락 말하는 투. 말하는 투를 어조라고 그래. 강한 어조로. 그지? 강한 어조로. 이렇게 할때 쓰는 어조예요. 영어 단어 어떻게 읽을까? The tone of the voice, an 오케이. accent, a note, a strain. 스트레인? Strain. 이렇게. 자, 같이 읽어볼게요. 어조, 어조, 심상, 심상, 시점. 시점. 세 단어 읽어볼게요. 어조, 어조, 심상, 심상, 시점. 시점. 그다음에 우회적, 우회적, 우회적. 우회적. 뜻이 뭘까? 전체. 인물의 태도와 관련, 말이나 행동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돌려서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 완곡하다는 게 뭐지? 완곡하다는 건 부드럽게. 듣는 사람이 편안하게. 그걸 완곡한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회적이라는 말은 직설적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돌려서 알아듣기 쉽게. 다른 방법으로 말하면 그 사람 기분 상하지 않게. 그게 바로 우회적 표현이에요. 우회적.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유추. 유추, 유추. 유추, 유추 뜻이 뭐야? 벽. 간접 추리의 하나. 두 개의 특수한 사물에서 다수의 본질이 일치하는 데서 다른 속성도 유사하다고 하는 추론. 곧 비슷한 점을 기초로 한 비교추리 아날로그. 그래서 유자는 종류할 때 류자야. 무리류. 추자는 밀추자니까 같은 종류로 미루어 나가는 거니까 유추. 유추한다 이렇게 되겠죠? 네. 한번 읽어볼까요? 유추, 유추, 우회적, 우회적, 어조, 어조, 심상, 심상, 시점. 시점, 이렇게. 그다음에 인물. 인물, 인물은 다 아시겠죠? 네. 인물은 뜻이 뭘까요? 인물. 사람의 됨됨이 인품. 사람의 됨됨이를 인물, 큰 인물, 위대한 인물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캐릭터라고 하죠. 캐릭터 또는 퍼스널리티라고 하죠. 오케이. 그다음에 인식. 인식, 인식. 인식, 뜻이 뭘까요? 사물을 분명히 분별하고 판단하여 아는 일 또는 작용. 그래서 이 인식이라는 말을 중국, 지금 현대 중국어에서는 이런 사물이나 이런 이치나 이런 것들을 안다고 할 때는 지, 알지자 써서 지도, 옥두자를 써서 중국 발음으로 지다오 이렇게 발음하는데, 또저 사람 알아? 사람을 알거나, 그럼 글자를 알거나 그럴 때는 인식이라고 쓰고 발음을 런시 이렇게. 니 런시마, 니 런시타마, 너저 사람 아니? 런시타, 나 몰라. 이렇게. 런시, 이게 인식이라는 말. 그렇게 지금 쓰고 있어. 근데 우리 말에서는 인식한다. 이게 인자가 인정할 인자지. 말씀언변에 참을 인자라서.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으로 그 핵심을 파악해서 알아차린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지.
되겠죠? 네. 자, 우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인식. 인식. 인물. 인물. 유추. 유추. 우회적. 우회적. 어조. 어조. 심상. 심상. 시점. 시점. 오케이. 그 다음 단어 뭘까요?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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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접자도 가만히 보면은 옆에 제방변 옆에 안에 접자가 붙어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접, 이렇게. 근자는 가까울 근자죠? 네. 뜻이 뭘까요, 벽이? 가까이 다가간, 바짝 다가붙은. 그 접근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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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약이 뭘까요? 한 대 모아서 요약함. 이제 모을 집자하고 약자는 써머리, 요약할 약자야. 그러니까 집약. 집약한다. 집약적이다. 써머리라는 뜻이고 나와있지? 네. 자, 그 다음에 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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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자가 뭘까요? 무엇에 빗대어 재치있게 경계하거나 비판함. 영어 단어는 어떻게 읽지? Satirical. 또 단어가 어렵지? 네. 단어가 어렵네. 풍자는 풍자는 이게 말씀 언변의 바람 풍자잖아. 네. 그냥 말로 바람에 물듯이 쓱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말로 이렇게 그거를 풍자한다는 거는 말로 이렇게 말풍선 띄우듯이 띄워주는 거지. 자자는 찌를 자자야. 말로 푹 찌른다 그 자객 이렇게 할 때 쓰는 자자야. 그러니까 이 풍자라는 것은 말로 그 상황을 이렇게 말풍선처럼 띄워서 하되 속에는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 거지. 그 풍자한다. 그러지? 시대 풍자 이렇게 쓰잖아요. 자, 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풍자. 풍자. 집약. 집약. 접근. 접근. 인식. 인식. 인물. 인물. 유추. 유추. 우회적. 우회적. 어조. 어조. 심상. 심상. 시점. 시점.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읽을까요? 함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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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함자는 입안에다가 이렇게 뭐를 잔뜩 머금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게 머금을 함자야. 머금을 함. 축자는 이게 모을축. 이게 함축적이라는 게 뭘까요? 뜻이? 속에 간직하여 드러나지 않는. 속에다 이렇게 딱 입에다 뭘 물고서 안 뱉은 상태니까 함축적이라는 얘기 그런 얘기야. 이 글의 함축성, 함축적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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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해학이 뭘까? 익살스럽고 풍자적인 말이나 행동, 유머. 여기도 바로 풍자라는 말이 또 나오잖아. 네. 이게 계속 이 우리말이 같은 단어를 계속 쓰긴 하지만 그 말의 핵심이 뭔지 모르면 거기서 계속 풀리질 않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해학이라는 것은 유머. 지금 말은 위트. 또는 우스갯소리. 그런 것들이 이제 해학적이다. 그래, 조크. 그래서 거기 이제 조크라는 말도 있고, 유머라는 단어가 써있네, 그지? 네. 오케이. 자, 한번 읽어볼게요. 해학. 해학. 함축적. 함축적. 풍자. 풍자. 집약. 집약. 접근. 접근. 인식. 인식. 인물. 인물. 유추. 유추. 우회적. 우회적. 어조. 어조. 심상. 심상. 시점. 시점.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해학. 해학. 함축적. 함축적. 풍자. 풍자. 집약. 집약. 접근. 접근. 인식. 인식. 인물. 인물. 유추. 유추. 우회적. 우회적. 어조. 어조. 심상. 심상. 시점. 시점. 오케이.